예,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. 오늘은 이 계란, 바나나를 먹어보겠습니다. 계란 바나나. 계란하고 바나나를 먹어봐야지. 껍질은 뭐 바다에다 버리는 거고요. 쓰면 되니까. 계란 바나나를 먹어보겠습니다. 껍질 다 벗기고. 계란을 잘 삶았다는 또 이게 반증이 되겠죠, 또. 네? 잘 껍질 잘 벗긴다는 말은 곧 계란을 잘 삶았다. 오늘 점심은 이걸로 끝날 거예요. 바나나를 먹어봅시다. 바나나. 계란이랑 바나나만 먹어도 같이 막 갈아서 우유에다 먹으면 맛있겠다. 보약이네, 그냥 보약. 손님이 없어서 아예 본것 같아. 저는 분명히 전 초반에 바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인지 뭔지 계질할병이었고 2.5를 뭐 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저는 안 되는 가게가 아니에요. 또 기술이 없거나 그러지도 않고. 실수는 한 1년에 한 10번? 응? 365개 중에서 한 5개 정도. 한 10개 정도 실수를 해요. 사소한 거. 큰 실수는 뭐한 10년에 한 번? 아. 맛이 너무 좋은데? 다 먹었어요, 바나나. 여러분,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. 바나나 우유하고 계란 다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